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충격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 감소 폭이 22년 만에 가장 컸는데요. 정부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 83만 개를 1분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이는 11월 감소폭 27만 3천 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 3차 확산으로 고용 충격이 다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 연간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21만 8천 명 줄었는데 이 가운데 서비스업이 21만 6천 명 감소로 비대면으로 인한 서비스 업종의 고용 충격이 집중됐습니다.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와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용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까지 고용 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고용 지원의 정책적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코로나 위기 이후 불평등과 격차 확대 등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 고용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중요도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분기에 직접 일자리 83만 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 8천 개를 만들어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의 80%,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 수준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계획 인원 45% 이상을 상반기에 모집하고 2만 2천 명 인턴 채용 절차도 이달 중 개시할 방침입니다. 또 청년과 여성들의 고용 복귀 맞춤형 지원을 위해 1분기에 5만 명의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3만 9천 명의 취업 성공 패키지를 집중 시행하고 고용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벤처 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더 확산시키고 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